현주야 프로필 나이 휘문고 감독 근무 태만 의혹 논란 이후 훈련 불참 특혜 갑질 학생 차별 현주엽은 1975년 7월 27일생으로 만 48세 서울 강남 출신으로 195cm의 키에 체중 126kg이고 혈액형은 특혜형이에요. 학력은 서울 도성초 휘문중 휘문고 고려대를 나왔고 방송인 유튜버로도 유명하죠. 소속사는 TN엔터테인먼트예요. 방송인 현주엽이 근무태만 및 특혜 등 논란에 휩싸였어요. 익명의 휘문고 농구부 학생 및 학부모가 현주엽 감독과 관련한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어요. 탄원서에는 현주엽 감독 부임 이후 고등학교 농구부 파행 운영과 겸직 특혜, 갑질 학생 차별 따돌림, 언어폭력 채용 과정의 부적절성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죠. 또한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 등의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고 훈련과 연습 경기를 걸렀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현주엽은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먹보스 쭈여비를 운영 중이에요. 유튜브만 주로 봐서 휘문고 감독도 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더불어 현주엽은 보조 코치로 선임한 고교 선배가 과거 휘문고 농구부 면접에서 탈락한 부적격자라는 지적과 현 감독 자녀들도 훈련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이와 관련 현주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는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도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한 것이라며 내가 선임한 코치가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듣지는 못했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라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어요. 휘문중 농구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자 차원에서 조사에 배석했고 그 이후 조사부터는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 배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어요. 자녀가 훈련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말, 일요일, 주중 야간 등 자율훈련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론하고 그냥 다 봐준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현주엽 감독의 대표적인 논란은 방송 출연을 이유로 농구부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자주 불참했다는 의혹이죠. 또 휘문중 농구부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현주엽 감독의 아들이 각종 특혜를 받는 점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고 농구부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전국대회로 여러 차례 이끌어 좋은 성적을 내던 비휘문 출신 휘문중 감독이 해고되는 상황에 현주엽 감독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어요. 감독 그만하고 먹방이나 하면 좋겠어요.